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찰 금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 큰 사찰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기능적으로 볼 때 우선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공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그게는 예불이라든지 이런 예배의 그 공간도 되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스님들에게 있어서 전부 수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수행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사찰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 정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경이나 이런 그 내용을 통해서 사실 수많은 그 부처님의 나라가 극락세계라든지 동방유리강세계라든지 이런 각가지의 그 부처님의 나라가 장엄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습만 그려봐도 우리 마음은 환희심으로 가득하고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만 그려볼 수 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죠. 그래서 그 상상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는 없을까 이런 이제 바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바람을 만족시키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찰은 신도들의 입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국 정토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행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우선 그 부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정각들은 대부분 단층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가지 그러한 그 그림이나 문양이나 이런 것으로 장엄하게 되어 있죠. 역시 또 건물의 그 건축 기법도 일반 건물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에서부터 들어갈 때 보면은 전부 다 그 단층이 되어 있죠. 결국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국 정토로 향하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대웅전 그 다음에 그 옆에 정각까지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것은 부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우리가 결국은 참배하고 또 우리가 모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문 같은 데도 사실은 어떤 그 호법 그 신중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또 모셔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층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일단 그 의식에 필요한 어떤 종고로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종각 같은 경우 나머지는 전부 다 예배를 하는 정각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대신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스님들이 그 수행하는 공간은 단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적으로 단층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보면은 그냥 그 나무 색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건축 기법도 좀 수수한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이 그 수행하는 공간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선원이나 유런, 강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사체 같은 경우도 개인 수행 공간이라 볼 수가 있죠. 선원, 유런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는 수행 공간이라 그러면은 요사체는 자기 혼자서 또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사찰의 구성을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우선 아까 예배 공간이 그랬는데 예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탑이죠. 우리가 보통 법당이라 이런 것은 중요시하지만 탑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탑이 중심이죠. 남방에 가보면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나 이런 탑들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 있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은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 안에서 바로 예배도 하고 참배도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탑 이야기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정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각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을 모신 불보전, 불보전이라는 명칭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편의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삼보 가운데 불보를 모신 곳들, 이것은 이제 불보전입니다. 대웅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보전이 있습니다. 법보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경전 혹은 장경각 같은 것이죠.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이 있는 또 이 승보전이 있습니다. 사실 보살이라든지 이런 분도 전부 다 불법승 가운데 승에 해당됩니다. 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승에 해당됩니다. 승이 이제 보살, 영각, 성문 이게 전부 다 승보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러한 승보전이 있고 또 하나는 호법신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크게는 삼보 그 다음에 호법신중의 그 각단까지가 사실은 참배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예배하는 대상이 되죠. 이것은 스님이나 신도의 그 경우에 각각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반 제가 신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호법신중까지도 이것은 전부 다 참배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보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불보전 같은 경우에 사실 앞에서 그 설명을 드린 사찰의 중심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소위 정멸보궁, 부처님이 사리가 모시진 곳, 정멸보궁, 불상이 없죠. 그 다음에 대웅전, 뭐 대웅보전이라고 하고 또 대적광전, 해인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적광전, 무량수전, 부석사 같은 데는 무량수전 있죠. 무량수전, 뭐 극락전, 미타전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약사열을 모신 약사전, 또 그 미륵 부처님을 모신 용화전 혹은 미륵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과 연관돼서 영산전이나 팔상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각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천불전, 현급의 천불을 모신 천불전이 있고 요즘에 와서는 그 많은 부처님을 모신 만불전 같은 경우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불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보전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러한 그 진리와 그 진리를 기록한 경전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대장전 가운데서 해인사의 팔만 그 대장경을 모신 장경각. 장경각이라는 말 자체가 법보를 모시는데 각을 쓴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물론 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수다라 장이라든지 뭐 법보전이라든지 이런 그런 현판이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하게 하면은 아마 대장전이라고 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과 그 각은 전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그 사찰에 갔어요. 이 전자가 붙어 있는 곳은 주 예배의 대상이 모셔진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 그 다음에 각은 그 밑에 떨어지죠. 그래서 장경각보다는 대장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법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 큰 사찰에는요 어느 정도의 그 경판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아니면 경전을 인쇄한 것들을 이렇게 모셔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장전 혹은 뭐 장경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직접 설하는 곳이 있죠. 그것이 이제 설법전입니다. 그래서 설법전 같은 경우도 따지 보면은 법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보전인데 이 승보전의 그 경우에 말하자면 우리가 주된 예배 대상으로 모시는 관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원통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이러한 이제 보살을 모신 곳이나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당시의 제자였던 아라한들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6 아라한을 모신 그러한 경우는 응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500 나한전 이때는 500 아라한을 모신 곳입니다. 흔히 그냥 나한전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이 500 나한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제1차 결집을 할 때 칠협굴에 모였던 장로가 500입니다. 그 500의 장로들은 전부 다 아라한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바로 500나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러한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찰을 창건할 때 혹은 중창할 때 크게 기여한 큰 스님들 혹은 역사상에 훌륭한 그러한 분들을 모신
조사전이 있죠. 사찰에 가면은 그러한 조사전도 승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광사 같은 데는 승보전이라고 하는 행판이 붙어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는 바로 승보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사찰에서는 승보전이라 하지 않고 이런 나한전이나 조사전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법 신중을 모신 곳들이 있습니다. 이 호법 신중을 모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신도 호법신에 들어갑니다. 산신각. 그 다음에 칠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성각.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보전에 넣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독성각 같은 경우는 나반존자를 모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법신중이라 보다는 여기는 이제 승보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독성, 산신, 칠성을 함께 모신 곳을 삼성각이라고 그렇게 하죠. 세 그 성인을 한꺼번에 모신 곳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찰의 그 문 같은 데도 사실은 금강문이라든지 사천왕문 같은 데도 호법신을 모신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큰 법당, 대웅전 안이나 이런 큰 법당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신들을 모신 곳이 있죠. 그걸 신중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양간. 이 음식은 참 소중한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수행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전에 올리는 모든 공양물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만생명을 또 살리는 곳이기도 한 그러한 공양간, 우리말로 하면 부엌, 흔히 일반 말로 하면은 부엌에 모셔져 있는 그 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왕단입니다. 그래서 이 조왕은 일체의 그 음식이나 이런 국가 연관해서 선악을 판별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을 모신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보문사를 측면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저것을 가지고는 좀 구분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배치도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불보전은 불권칠이 되어 이 중앙이 불보전입니다. 불보전이고 뒤에 가면은 팔상전이 있습니다. 이 팔상전 부분도 불보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비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불보전입니다. 그다음에 그 명부전과 관음전 같은 경우는 승보전에 해당되죠. 승보전입니다. 그다음 법보전은 우리가 여기 보재료가 설법을 할 때 주로 여기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는 법보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전 그쪽이 이제 법보전이 되겠지만 그러한 형태가 되고 여기서 이제 호법신을 모신 곳은 뭐 문에 관계되는 경우는 이 영역이 되고 그다음에 참 여기에 승보전에 해당되는 것 가운데 여기에 이제 그 큰 스님들의 영정이 예전에 모셨는데 예전에는 여기 신금당이라 해서 여기서 모셨는데 지금은 여기가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되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영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전까지 설명한 부분이 앞에 제가 이 그림과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그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수행 공간이 있죠. 그 수행 공간은 그 선원, 유런 이제 그런 곳인데 그 외에 그 종무소라고 해서요 사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무소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예배 공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임자들이 생활 수행 공간이 되는 요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뭐 도서관, 공양관, 혹은 목욕탄, 창고, 수각, 그 다음에 해우소. 해우소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말로 하면 화장실, 변소. 이게 이제 해우소입니다.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우선 수행 공간은 출입금지 구역은 이제 아까 앞에 쭉 이야기했죠. 여기가 이제 선언.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학교 자리에 있던 곳에 여기가 시민선언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시민선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강원. 이건 주된 공동수행처가 되죠. 나머지 부분들, 여기는 이제 그 종무소, 소임, 사찰의 모든 소임자들이 모여서 종무행정을 전부 다 관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면 목욕탕이라든지 뭐 그 옆으로 가면은 해우소. 해우소란 말 참 재밌는 말인데요. 나왔으니까 해 풀어버린다 말이죠. 해. 그 다음에 근시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해우소 사찰에서는 해우소라 그럽니다. 변소 그렇게 하질 않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변소란 해우소란 말 대신에 변소라고 이렇게 안내 표지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앉아서 전부 다 모든 근심을 풀어버린다. 이제 이러한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찰이 한꺼번에 건물이 다 있는 것에도 그 건물마다 그 성격이 전부 다 다르고 그러한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갈 곳이 있고 또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